안녕하세요. 책방 아저씨입니다. 프로 골퍼와 아마추어 골퍼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마추어 골퍼는 샷을 힘껏 세게 쳐서 홀에 집어넣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골퍼들은 공이 최대한 멀리 날아가도록 공을 최대한 세게 칩니다. 그들은 공을 먼 곳으로 보내는 결과에 집중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자신의 스윙을 제어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공을 잘못 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프로 골퍼들은 공을 세게 치려고 하지 않고 올바로 치기 위해 자신의 방식, 스윙, 리듬, 그리고 그들 자신의 루틴에 집중합니다. 즉, 과정에 집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 골퍼들은 공을 더 멀리, 정확히 홀을 향해 날려보냅니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프로 골퍼처럼 자세, 즉 과정에 집중하십시오. 아마추어 골퍼처럼 결과에 집중하면 오히려 결과가 좋지 못하게 됩니다. 작은 날갯짓의 나비가 엄청난 날씨 변화를 일으킨다는 나비효과 이론처럼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나비의 작은 날갯짓처럼 작은 과정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당신이 원하던 성공이 어느덧 바로 당신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결과는 잊으시고 과정을 소중히 밟아 나가세요.